자,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이지? 세 번째 시간이지? 자, 왜 옷이 똑같냐고? 연이어 찍고 있는 거지. 뭘 따지니?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지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인과관계. 코우제이션이라고 하고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랑 차이가 있는데, 아, 그 질문도 참 추억이 남는 질문이지. 자, 어쨌든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자, 인과관계형의 글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커진 이펙트 또는 아까 얘기했던 커제이션 그런 단어로 그냥 써버리고 끝나요. 근데 한국에서 모국어를 기반으로 영어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일단 첫 번째, 원인이 결과를 초래하는, 이럴 때는 인과관계형이라고 설명하는 게좀 말이 되는 것 같아.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럴 때 원인은 일반적으로 T1, 먼저 일어난 일이지. 그리고 T1, T2는 타임 1, 타임 2야. 나중에 일어난 일이 결과일 수 있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원인 결과의 서술 구조가 수단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 수단이 먼저야, 목적이 먼저야? 그치. 똑같이 원인 결과의 관계지만 어떤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 수단 목적의 관계로 글을 쓸때이 부분의 일부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문제 해결 방법 제시예요. 요거는 미국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보는 영어 교재에도 problem solving이라고 따로 달라지 전개 방식을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려면 그 전에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뭘까? 자, 아까는 원인에서 결과로 화살표를 그렸지.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결과가 생겨났어. 이 결과에 대해서 뭐를 따질 때가 있어? 이 일이 생겨난 원인을 따지겠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문제 해결 방법 제시 글이 성립이 되려면 먼저 뭐를 찾아야 돼? 자, 우리가 OT 때부터 잠깐 이런 얘기 했잖아. 자, 영어 사교육비의 증가가 수능 영어와 난이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난 없다고 보거든. 어떤 그런 비과학적인 정책이 선진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언급되어질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어쨌든. 자, 결과 원인이야. 결과 원인이야. 이럴 때는 난 나도 모르게 원인 분석이란 말을 쓸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원인을 따져보자. 그러면 인과관계형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로 설명할 때도 있고 수단 목적의 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 방법 제시가 될 수도 있고 서술 전략이 또 하나 원인 분석이란 말. 요런 말들을 그냥 나랑 같이 문제 풀면서 같이 따라해봐. 그러면 그것들이 내 쪽으로 녹아나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력과 판단력으로 출제 위원들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의 내적 오류를 찾아내는 능력이 생겨요. 지금 여기 11번부터 15번까지 미리 풀어봤어? 자, 웬만큼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내 짐작으로는 12번? 12번이 약간의 함정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2번은 할수 있어. 자, 15번. 15번에서 굉장히 고민할 거야. 왜? 논리적 사고를 하지 않고, 자, 15번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때 한글 해석도 있잖아. 한글 해석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 답은 고를 수 있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의 글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내가 그 번역에만 매달려야 돼. 자, 봐봐. 1번부터, 11번부터 들어가자고. 11번이 나오는, 자,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야. 박스에 지금 원인 결과를 따질 때 쓰는 동사들이나 또는 접속사, 전치사구 설명돼 있지. 그리고 또는 결과에서 원인을 추적하는 원인 분석일 때는 또좀 다르다는 얘기 나왔지? 그건 이제 한번 그냥 눈으로 봐. 그거를 외우고 달달 외워봤자, 외우는 것도 필요하기는, 그건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게 지금 우리 학습의 목표는 아니야. 21번. 21번이, 자, EBS 교재가 아카데믹 잉글리시의 구조적 특징을 띠기 전까지만 해도 제일 많이 나왔던 원인 결과에 따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437, 4.0, 3.0 버전에는 이 구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자, 어떤 구문이야? 자, 쏘대시지. 봐,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엔 지금
원인 결과를 따지는 구조가 이중 뭐 DNA 이중 나선 구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잘못된 비유야. 이거 의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나 취업할 거야. 자, 봐. So 대시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대절 내부에 when 다음에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있어요. 두 번 원인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요 구조가 보이면 15번은 개똥이야 그냥. 개똥이야 개똥이. 자 봐봐 들어가 보자. 일단 우리가 소댓 구문은 내신에서도 많이 배웠고 뭐 주관식 서술형 문제에서도 많이 봤잖아. 자 우리말 뜻으로 해석으로 먼저 배우자. 대 앞에까지 소는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지. 너무해서 뭐뭐하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인데 그러면 대 앞에 논리적 판단을 했을 때 앞부분은 원인 대절 이하가 뭐야? 결과. 원인 결과 인과관계고 수능이 2003년 내가 메가스터디 갔을 때가 2003년인가 그렇게 됐겠다. 응? 2000년에 처음 노량진에 가가지고 뭐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야. 4년 정도 내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다가 다시 또 막 오고 막 그랬지만 어쨌든 소댓 구문인데 이 소댓 구문이 긴 문장을 좋아하는 출제 구조. 한때는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정도까지는 긴 문장, 문장의 길이를 길게끔 해가지고 난이도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소댓 구문을 참 좋아했어. 자, 봐봐. 그녀는 너무나 오랫동안 enjoy her imaginary illness. 자신의 어떤 상상 속의 질병을 너무나도 즐겨왔어. 자, 상식에 반하는 소재가 EBS 교재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어. 병에 걸린 것을 즐긴다? 이런 게 바로 함정이에요. 이게 바로 레토릭이고 스타일이에요. 수사자 기교, 장난을 쓰는 거야. 반어법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자, 봐봐. 그녀는 자신의 상상 속의 질병을 너무나 오랫동안 즐겨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대절 이해인데 대절 내부에 또 다른 인과관계가 뭐야? 우리는 보통 싸구려 영어책으로 공부하고 싸구려 문법을 공부한 사람은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제대로 된 영어책, 영어로 된 문법서 같은 걸 읽다 보면 when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둘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얘가 T1, 먼저 일어난 일, 얘가 T2, 나중에 일어난 일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사건 사이에 뭐가? 시간의 전후관계를 통한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원인 결과지만 여기도 원인 결과야. 그래서 그 다음 디스미스의 형광펜치래. 요것도 EBS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 센세이션 이전에 논리독해 책에 있었어. 논리독해의 디스미스가 EBS 교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디스미스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좀 영어 공부를 한다면 뭐야? 해고시키다, 해산시키다는 뜻으로 많이 외워요. 하지만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 누구누구를 해고시키다는 소재는 경영 관련 소재밖에 없어요. 나머지 심리학, 윤리학, 인류학, 뭐 자연과학 다른 모든 소재에서는 디스미스가 뭐야? 무시하다, 배격하다야. 자, 그 의사가 상상 속의 질병을 죽였는데 의사가 her case, 그녀의 병에 걸린 그 사례를 무시했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봐봐. 쉬워져. 그러면 그 병이 있다는 거야? 병을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런 병은 없어요. 당신 백혈병 아니에요. 당신은 안 걸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녀는 자 사회적 상식의 수준 정상적인 지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플리즈야.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본문에 충실해야 돼. EBS 교재 이미 수능 영어는 몰라 이제 수능 영어 쉽게 낸다 그래서 뭐 1등급 이제 수능 영어 다 맞는 아이들이 6-7%까지 노리는 건데 그래도 뭐 이번에 시험 쉽다 하더라도 3등급은 여전히 83점이었어요. 자 봐봐. 그러면 병이 치료된 거야? 자 밑에 단어로 들어가 봐. Imaginary에 대해서 우리가 Imaginable을 먼저 외워. Imaginable, Ability Touch, 전미사로.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수단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어? 밑에 각주에 있어. 순진한 표정 짓지 마. 중요한 거는 Imaginable은 틀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학교 공부 권장하다 보해도 저절로 잡혀. 반면에 Imaginative와 Imaginary는 설명을 제대로 들어야 돼. 자,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갔어? 네이티브가 들어갈지. 태어날 때부터 상상력을 갖고 태어나는 거 상상력이 풍부 아니에요.
상상력이 풍부한. 이매지너리는 뭐야? 허구의 가공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상상이에요. 그러면 마무리하자. 그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병에 걸려있다는 건 나름 즐겨왔던 거예요. 나름 즐겨왔는데 막상 의사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녀는 뭐 해야 돼? 사건 기준으로 보면. 치료받는 거 안도받는 게 아니라 디스어포인팅. 제가 암이 아니었다고요? 시한부 생명이 아니고 이제 계속 사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하다 상식에 반하는. 이게 바로 최근 EBS의 중급 난이도의 출제 포인트예요. 중급, 고급. 자, 그 다음 12번 들어가자고. 12번은 자 일단 신스의 다통그램 있죠. 신스도 마찬가지예요. 신스는 그래도 요즘에 이제 이거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신스를 학교 내신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할 때 우리는 이 공식으로 배워요. 신스 다음에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가 나오고 그 뒤에 have 동사 다음에 pp. have 동사 다음에 pp 나오는 거 우리가 완료형이라고 하지? 이때 신스는 뭐뭐 이래로 뭐뭐 이래로야. 시간적인 거지. 근데 사실 현재 완료의 서술 구조, 현재 완료가 의미하는 현재 완료라는 시간적 표현이 상징하고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스의 그 뜻을 강조했을 뿐이지 논설문과 설명문에서도 뭐 신스의 첫 뜻이 나온다더라도 신스는 기본적으로 이 계열이 더 중요해요. Because 앞에 박스에 다 있어. Since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뭐뭐 때문이에요. 시간이 아닌 이유지. 자, The good. 이게 뭘까? 상품일 때는 관사 안 붙을걸? 거기 나오는 게 얘가 누구야?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야. 플라톤 같은 사람이 굿을 얘기를 할 때는 이건 선이에요. 선. 자,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 아, 나중에 이제 이 강의 끝나고 언제 뭐 2월, 2월 넘어가 2월, 1월 중순 후반. 왜냐면 다른 강좌들 단어 뭐 이제 초급 문법 뭐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어? 그리고 나서 ERS를 찍는 다음에 ERS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ERS 지문에는 니코마스 윤리학 같은 걸 건드려야 되거든. 어쩔 수 없이. 자, 더 굿. 플라톤에 따르면 더 굿. 선이라는 것이야말로 대리치. 뭐만은 것. 이때 비동사 역시 이다지. 선이라는 것은 대리치 뭐 하는 거야? 퍼들이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 어떤 한 개인의 진정한 관심, 가짜 관심이 아니라 플라톤 현상과 본질, 동굴의 우상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감각적인 경험 세계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real interest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영어 가르치면서 이렇게 플라톤 철학을 강의하는 사람은 또 나밖에 없어요. 자, 플라톤에 따르면 선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 it follows that 형광펜칠에 내가 작년, 재작년 억수로 강제했더니 난이도 쉬웠지만 2005년, 15년 수능에 나왔어요. 자, follow가 대한민국 애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내가 EBS 강의 때 몇 차례 지적을 했어요. 유일하게. 자, follow 하면 뭐야? 따라가다, 쫓아가다라는 뜻이 떠올라요. 자, 물어볼게. A가 봄이야? B가 봄이야? 자, 썸머가 맞아? 스프링이 맞아? 아유, 어? 자, 여름이 봄을 쫓아가는 거야? 봄이 여름을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는 거니까 봄을 여름이 쫓아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적으로 스프링이 T1, 먼저 일어난 일이고 썸머가 T2,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이거를 정상적으로 우리말, 우리 논리구조, 우리 언어의 의미구조로 맞게끔 하려면 일반적으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목적으로 먼저 해석하는 구조가 돼요. 중요한 것은 follow가,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자. T2 다음에 follow 나와. follow 나오고 T1이 나와요.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얘가 결과가 될 수도 있어. 그치? T1, T2니까. 근데 얘가 먼저 앞으로 T1이 나가고 be followed by가 되면 여기엔 T2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야. 문법적으로는 얘를 우리는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니까 수동태,
우리말의 수동태는 피동태의 이미지, 피동, 피동의 이미지를 주는데 문제는 이 be followed by가 그래서 그러므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는 동사로 따지면 일으키다가 되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자, 플라톤에 따르면 선이라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관심,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진정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follows가 가주어진 조구조지. 자, 그러면 이 follows. 자, 봐봐. 이 follows 대시대하고 주어동사가 나왔어. 수동태 해석이 꽤 나와요. 그러면 이시 아까 뭐라고 했어? 먼저 일어난 일이야, 나중에 일어난 일이야.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 T2라고 했지. 가주어고 대절 이하가 진주어야. 그럼 대절 이하가 T2지. 자, 논리적으로 따지자. since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왔는데 그냥 주어동사가 아니라 이 follows 됐었지만 여기가 T1이야, T2야. 대절 이하가 진주어 T2지. 이거 T1이지. 둘 사이의 관계는 뭐야? 원인 결과지. 그래서지 그냥. 그래서지. If follows that의 형광펜치라고 그래서라고 적어. 왜? 2015년 수능에 if follows that, if follow 구문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면 서울시 교육청 3월 모의고사 때부터 if follows that을 이용해서 문장의 적절함 위치나 순서 배열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원래 순서 배열이나 적절함 위치 때 제일 위력을 떨칠 수 있어. 아니면 빈칸 추론 같은데. 근데 이건 뭐 이번에 제목인가? 주제인가? 요지인가? 뭐 그런 평범한 소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글 해석법을 외웠으면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출제의 원리, 출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자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in any case when the good is known, 선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자 여기 나와봐. 여기서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간의 표현이 나왔지. 선이라는 거, 어떤 선이 밝혀지고 찾아지게 되면 또 내 쪽으로 T1, T2지. 잘 봐라. 1, 2번이 논리구조가 똑같은 거 보여? 1번이 수에서 T1, T 그 대절 내부에 T1, T2가 또 들어갔지. 여기도 지금 어떻게 돼? since 다음에 if follows 대절 나오고 since가 T1 대절 내부로 또 들어가도 앞부분에 in any case가 그러한 선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인간들은 그걸 뭐 하게 돼? 진정한 관심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까? 인과관계 추론식. 그것을 찾고 추구하게 된다. 관심 다음이 뭐야? 내가 사마귀 정지웅 선생님 강의에 관심이 있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고 듣고 성적이 오르는 결과를 맞이하겠지. 자, 그러면 식은 살아남지. forsake는 seek와 다르게 뭐야? 버리다, 포기하다지. 부정적인 뜻 제거. exercise 연습하다, 훈련하다 말고 행사 발휘하다. 정치, 행정 그룹 관련 소재에서는 행사 발휘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나와. live. 자, 밑에 표시가 돼 있는데 live를 꼭 내가 이렇게 사계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live는 첫 번째가 뭐야?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가 물려주다. 세 번째가 내버려두다, 놔두다. 빠르게. 떠나다, 자,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 물려주다. 세 번째, 내버려두다, 안두다. 잠깐만. 내가 비동사 얘기할 때 있다, 이다, 되다, 존재하다 설명하면서 비동사 있다가 되면 어디, 어디에, 이름식. 우리는 우리 한글말 구조에서도 논리적 구조가 판단력이 생긴다라고 했지. 이다일 때는 너는 이다, 나는 이다, 그는 이다니까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준다라고 했어. 마찬가지야. 출발하다, 떠나다일 때 몇 형식을 취할까? 어디, 어디를 떠나다, 출발하다니까 삼형식 구조겠지. 물려주다 할 때는 우리는 물려주다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라고 했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사형식 구조가 떠오르지. 자, 내버려두다.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저를 언제 내버려주세요. 목적을 목적 보호한 상태로 내버려두다, 놔두다지. 자, 왜냐면 사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삼형식에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독해에서 자 대체로 항상적으로 1등급을 놓치는 친구들이라면 자기 해석의 약점 구조에 혹시 사형식과 오형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요.
틀린 문제를 그냥 틀렸다, 단어 몰랐다 그런 걸로만 하지 말고 사형식, 오형식 구조에 약점 있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자, 봐봐. 그러면 왜냐면 사형식, 오형식이 우리말의 우리말 어순구조, 우리말 논리구조, 우리의 인식구조에 친숙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자, 봐봐. 자, 13번 들어가자고. 13번은 우리가 문장 구조로 따지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 주어 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거나 ing 앞에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이거를 문법 용어상 뭐라고 해?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학교 내신에서 마르고 닳도록 배웠는데 학교 내신에서 엑서사이즈 마르고 닳도록 배울 때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출제 포인트가 뭐였어? 이걸 스쿨 그래머라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스러운. 그러니까 대학을 그런 데밖에 못 가지. 응? 자,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은 부사절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부사절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따라해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뭐라고 했어? 자, 시간. 우리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when 계열로 시작하는 시간의 부사절 배워. 그 다음에 뭐야? 이유를 배우게 돼 있어요. because 계열, 아까 because, as, since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 아이고. 이유를 배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적으로 조건을 배워요. 이게 배우는 순서야. 조건, 대체로 그냥 if라고 하자. 양보. do나 although를 제일 나중에 배워요. 왜 이 순서로 교과서가 수록되고 배치될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따라해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게 나오는 순서예요. 출제 비중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사구문은 따라해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 근데 앞뒤 맥락에 동사 중심으로 보면 얘가 동시에 하는 동작인지 연속적으로 하는 동작인지는 뇌가 알아서 처리해요.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어?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 이런 말을 했어. 꼭 학교에 들어가면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야. 교수님들하고 이제 영어 1학년 때 뭐 이제 영어 수업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이제 과에 따라서는 그 1학년 때부터 영어 원서를 강독하는 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꼭 어떤 놈들이 손 들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이후에 분사구문 아닌가요? 그럼 대학 교수들의 천편일률적인 서울대 교수들의 대답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수의 해석은 뭐 다른 걸로 해석했는데 자기는 이유라고 이런 걸 주장하는 거야. 괜히 그러면 자기가 좀 튀어 보일까 봐. 내가 들었던 모든 대한민국 대학 교수들은 그럼 이래.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가능해. 그럼 넘어가요. 근데 그 새끼 또 물어봐. 진짜 내 제자 중에 서울대 경영대 수석으로 들어간 애 있는데 그 반에 그런 애가 있었대요. 걔 1학기 학점 저공 비행하더니 2학기 때 휴학했다고 하더라고.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이라는 말을 훈련시키는 거는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분사구문이 마치 우리말, 우리 언어인 것처럼 논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적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야, 구구단. 뭐 우리가 나 좀 많이 까먹었지만 이 구가 뭐냐? 이 구 얼마냐? 18이냐? 2구 18이라고 할 때 앞에 거 다 해야 이게 떠올라? 몇 번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따로 떠오르지. 그리고 분사구문이 실제로 문학작품, 우리 얘기했잖아. EBS 교재에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도 있고 그 바나나 쓴 여자의 이름 뭐지? 요시모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걔의 작품도 수록된 적이 있고 그런 걸 읽다 보면 이게 시간인지 이유인지 조건인지 양보인지 뭐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내 뇌와 내 머리가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게 섞여서 그냥 정보가 전달되고 넘어가요. 그걸 막상 번역을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 근데 내가 안나 까라레나 작품 그리고 전쟁과 평화도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전쟁과 평화도 나온 적이 있었나? 안나 까라레나 헷갈리네. 이거 막 헷갈린다. 이 부분 헷갈린다. 전쟁과 평화였던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전쟁과 평화 영어 원서를 네 권을 샀거든. 번역본이 다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 다른 거야. 어떤 글의 분위기 묘사체 2011년 수능이었던 것 같은데 2011년 EBS 교재였는데 그 부분 해석이 약간 좀 오락가락해가지고 했는데 이 네 개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다음 펭귄판 다 이게 번역이 다 달라요. 아, 세 권 샀다. 세 권 사고 한 권은 인터넷에서 1920년대, 10년대인가 이렇게 번역한 책이 공짜로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그 책으로 봤는데 이 세 개가 그 부분 번역이 다 달라요.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러시아를 영어로 번역하는 애들이 다 다르게 번역했는데 그럼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그걸 핏대내고 내가 싸워? 내 관심 영역 아니야. 내 관심은 너희들 수능 성적 만점 만드는 거예요. 자, 봐봐. 어쨌든 자 리퓨징이 나왔어. Her ex-boyfriend, ex-boyfriend, 전 남자친구에게 기부가 사형식 구조지. 뭐를? The pleasure of knowing. 자, 아는 즐거움을 주고 싶지 않은 거지. Refusing이니까. 어떤 즐거움이야? How upset she was. 자신이 얼마만큼 화가 나 있는지. 즉, ex-boyfriend니까 남자가 찬 것 같아. 채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쨌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화났는지. 알게 되는 그런 즐거움을 남자친구에게 주고 싶지 나도 모르게 뭐로 나와? 이유지. 분사 구문이 앞뒤 문장 사이의 원인결과 인과관계 T1, T2지. 그래서 그녀는 잠깐만 이 문제를 풀 때는 원인결과를 따지면서 문제 해결 방법 제시로 가야 돼. 남자친구에게 헤어지고 나서도 자기는 당당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서 남자애가 스스로 자만심에 빠지게끔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사실은 원인 결과지만 문제 풀 때 우리의 사고 구조는 뭐가 돼야 돼? 원인 결과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 제시. 어떤 방법으로? 자, 그녀는 disguise, 감췄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 다음, 자, swell the insider, 자기 내부에 swell, 부풀어 오르고 있는 뭐를 감췄을까? 방법이 뭐였어? 감췄지, 심패스. 그 남자친구에 대해 연민, 동정, 공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 심패시? 연민, 동정, 공감. 뭐라고 했어? 연민, 동정, 공감. 이게 다 자유자재로 돼야 돼. 피스, 평화? 헤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평화해? 그레이티튜드는 자 밑에 각주로 내려가 봐. 자, 요게 이제 내가 아까 그 이 일단 논리독해 1.1 강의를 끝내고 EBS 스타일 강의를 마무리 짓고 어휘 강좌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어휘 강좌는 아마 그 수능 특강이나 인수영독을 공부할 때 최대한 단어 학습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만드는 아마 운명의 EBS 영단어를 먼저 찍을지 아니면 V3 계열이 될지 그건 아직 내가 막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건 뭐 지금 오르비는 커뮤니티 사이트잖아.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해도 된다는 거지. 자, 봐봐. 자, 봐봐. 또 적을 필요 없어. 밑에 각주에 다 있어. 예습하지 않은 티를 내지 마. 아무리 EBS 교재가 쉬워져도 이 정도 단어까지는 기본으로 배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단어에 한글 뜻이 있어도 또 EBS 교재가 그 기준이 또 없어요. 수특에서는 본문 단어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인수영독에서는 밑에 별표로 뜻 표시해주고 지멋대로 해요. 자, 티티 티티 해봐. 티티 태도 attitude. 자, adapt에서 나왔지? apt지. 적성, 적응이야. aptitude. 반면에 l은 다른 철자에 비해서 꼭대기가 높게 올라갔지? altitude. 고도, 높이야. solitude는 솔로로 있을 때 느끼는 태도예요. 자, 여기까지. attitude, 태도. aptitude, 적성, 적응. altitude, 높게 l이 올라갔어. 고도, 높이. solitude, 솔로로 느끼는 태도, 고독이야. 처음에 3등급 상위권 2등급 후반부에 진입할 때는 이 단어가 잘 안 헤어지는데 이런 게 또 연상기법이라는 게 있잖아. Gratitude, 감사합니다. 서양 애들에게 감사란 말을 하려고 하면 꼭 R 사운드를 집어넣어요. Gratitude 되지만. Gratitude,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하나가 경도, 위도야. 경도는 임의적이고 날짜 구별선, 시간 구별선에 되지만 자 반면에 위도는 기후나 그런 것들이 변하지.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서 온대지방인지 냉대지방인지 할대지방인지 열대지방인지 구별되지. 놓여져 있다 라이레이 계열의 레티튜드가 위도예요. 반면에 랑기튜드가 뭐야? 경도야. 마무리. 랑기튜드, 경도, 레티튜드, 위도, 그레티튜드, 감사, 솔리튜드, 고도, 알티튜드, 고도, 높이, L이 높게, L이 높게, attitude, 적성, 적응, attitude, 태도. 자, 사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천천히 못 나가.
좀 더 속도를 내야 돼. 이렇게. 왜냐면 원래 이게 시간당 원래는 10강 내외로 처음에 끊으려고 했어. 그러다가 오르비에 오자마자 뭐 오르비에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이거를 한 번에 20문제씩 나가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서 초반은 지금 이렇게 느리게 나가는 거고 오늘까지만 5개야. 다음 시간부터는 10개, 15개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 예습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여기서는 가슴속에 떠나줘서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나는 사이코패스야. 상식에 반하는 소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야. 인과론적으로 추론 가능성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레이지, 분노. 4번이 정답이지? 자, 그 다음. 자, 14번. Some economists think. 사실은 이렇게 some 다음에 think가 나오면 요거를 some people, many people, most people 통념 비판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지웅 선생을 사막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실제는 사막이우스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다음 인류의 종인 호모 사막이우스다. 지적 능력이 발달된 뭐 그런 거. 이건 통념 비판이 이건 뒷부분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 몇몇 경제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There is close connection.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야. War and economic depression. 전쟁과 경기 침체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커넥션밖에 못 쓰냐면 경기가 침체가 돼서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꼭 전쟁을 통해서 전쟁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는 이렇게 반드시 사회과학적인 현상이나 경제 현상은 1대1 함수 대입처럼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렇다면 어쨌든 그 사람들의 견해를 계속 소개하고 있지. They argue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In a worldwide depression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every country 모든 나라들은 try to protect 보호하려고 애썼다는 거야. 이 다음에 셀프가 붙었으니까 제기대명사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썼는데 other country 다른 나라 지금 여기에 자 내가 좀 전에 잠깐 얘기했어. 자 여기에 커넥션이라고 할 때 전쟁이 경제의 어떤 침체를 초래했는지 경제가 침체하니까 전쟁을 일으켰는지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이거 갖고 좀 논쟁이 있어요. 응? 어쨌든 자 우리 말고 그 미국 공격할 때 응? 우리 때는 그냥 침략한 거고 전쟁이 경제를 했느냐 어쨌든 두 개를 지금 따지지 원인 결과를 따지고 있어. 근데 지금 여기 그들의 주장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기 침체가 있을 때 그럼 이게 원인이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거지. 전쟁과 동일한 표현이 뭐냐는 거야.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other country, 다른 나라,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범하는 거잖아. 그럼 전쟁과 관련이 있는 수거적인 표현이 뭐야? 자. 'Be at the mercy of' 하면 얘가 뭐예요? 좌우되다 달려있다지. 그러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좌우되고 달려있도록 노력해? 대한민국의 운명은 일본에게 맡겨? 일제시대 때 그 조선의 양반은 무능했기 때문에 어? 일본에 의한 통치가 오히려 조선의 근대화를 그런 거? 아유 이제 말하지 말자. 자 봐봐. 'At the power of other country'도 다른 나라, 이게 신탁 통치 같은 거지. 다른 나라의 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 스스로 왕위를, 고종왕제가,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에게 당신이 왕이 돼서 얘기했어? 자, at the expense가 나오는데, 자, 이때 expense가 비용이나 지출이라는 사전적들을 묻지 말고 뭐야? 희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나라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었다. 즉, 봐봐. 우리가 사전적으로 그냥 영단어장에서 흔히 보는 비용 지출이 아니지. 이렇게 표현이 문맥에 따라서 추상화되고 비유적 표현을 쓰는 것들을 자꾸만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3번 살아남지. 리그레션은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가 전쟁 침체 아니지. 전쟁과 관련된 얘기. 15번. 이 15번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15번 문제 하나는 싸구려 시중에 있는 사설 모의고사 11을 푸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아마 영어 1등급,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알 거야. 특히 뭐 올해 수능 영어 공부했다. 졸업생들이다.
그러면 허접한 모의고사 한 세트 풀어봤자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있어요. 그냥 단어만 보고 넘어가고 그냥 답도 답 쭉쭉. 자, 15번. It is assumed. 어떤 가정들이 존재하냐면 이때 it is assumed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거리두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견해를 소개하고 이 견해에 대해서 필자가 지지인지 반대인지는 아직 몰라. 왜냐면 소개하는 글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EBS 글이. 자, 과학자들이 will avoid,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뭐를? Making fraudulent claim. Fraudulent claim은 fraudulent는 솔직히 좀 그 EBS 수준에서도 좀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쉬운 단어를 써서 fake, counterfeit, 가짜, 사기지. 자, 과학자들은 가짜 주장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자, 뭐를? About the result of their experiment. 자신의 어떤 실험 결과, 황석 교수와 같이 자신의 어떤 실험 결과를 허위로 가짜로 보고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막는다는 거야. 그럼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인 결과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수단 목적이지. 그치? 목적이 뭐야? 거짓 주장, 실험 결과에 대한 가짜 주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because of. because of가, 자 봐봐. 문장 내적으로 보면 주어 동사 다음에 because of가 나왔어요. 이거를 구태여. 자, because of 뒤에가 원인, 이 부분이 결과, 이렇게 따지면, 자 여기서 한번 조심해봐. 이게 목적이라고 했지. 그치? 가짜 실험 결과 보고하는 것을 막고 싶다라고 이게 목적이라고 했어?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 이거를 꼭 원인 결과 인과관계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수단 목적 문제 해결 방법 제시로 판단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시그널을 기계적으로 보는 미국 교재 같은 데도 그거 참 많이 정리돼 있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그 시그널 난 단 한 번도 열심히 본 적 없어요. 하다 보면 오히려 나처럼 의미론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고급 영어, 어려운 지문을 쉽게 풀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했냐면 likelihood 중요 단어 칠판 본다. 우리가 알고 있는 like가 뭐야? 내신 필수 단어지. 첫 번째가 뭐야? 뭐뭐처럼. 또 두 번째. 서치에즈의 동의어로 뭐뭐 따위들 뭐뭐 같은이라고 할 때 얘때는 예시고 얘는 비유의 전략이겠지. 그치? 하나 질문해 볼게. 이런 게 이제 판단 능력이야. 졸업생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EBS 교재나 어려운 지문에서는 위에 게 많이 나올까? 아래 게 많이 나올까? 열거형 예시 때문에 아래가 나온다고? 천만의 말씀! 비유법. 수능 고난도, EBS 고난도, 아카데미 잉글리시의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 추상적, 비유적, 논리적이에요. 나중에 이거 한번 보게 돼요. 비유적 표현에서. 자, 봐봐. 그러면 자, like가 여기서 두 가지 명사구를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어휘 선택 문제에서 건드리는데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 그치? likeness와 likelihood가 나왔지. likelihood는 뭐야? 가능성이에요. likeness는 유사성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두 단어는 잘 구별해야 돼요. 둘 다 추상적 명사지. 요거는 언젠지는 기억 안 나. 너무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공부했더니 이 두 개의 보기를 아주 날카롭게 물어봐서 순간적으로 내가 추리력과 분석력과 판단력을 구사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기 두 개가 나오는 경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떤 가능성 때문이냐면 자 they'll be exposed. 이때 they 세모치고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뭐야? scientist 같아? 아니면 fraudulent claim? 거짓 주장인 것 같아? 실험 결과에 대한 거짓 주장이 폭로되어지는 거지. 수동태니까. 언제? 자, 여기 잘 봐. 봐봐. 여기 원인이 나왔지. 여기 봐, 여기 봐. 이게 수단 방법인데 여기에도 지금 또 누가 들어가 있어? 누가 들어가 있어? 누가 들어가 있어? 시간의 부사절이 또 들어갔지. 이 원인 내부에 또 다른 T1, T2 원인 결과가 또 숨어 들어가 있지. 자, 과학자들은 자 과학 실험 결과에 대한 사기 주장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실험 결과가 폭로될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이야. 어떤 경우에 폭로된다는 거야? 조건을 제시하는 거지. Other experiment, 아니 other research. 다른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실험 결과를 발견한 것을 모았을 때, 모아지 못했을 때 실험 결과가 허위라는 게 폭로되는 거야. 자, 이과생들이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과생이 이거 모르면 안 돼. 너 그래도 S대 공대잖아. 자, 예전에 EBS 좋은 지문 중에 하나 내가 이걸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자, 모르겠어. 잠깐만. 화학개론이나 생물학개론의 영어로 된 원서에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관한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타당성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가까이 측정했냐야. 즉, 0.1mm보다 0.01mm가 더 정확한 거지. 반면에 실험 결과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건 뭐라고 해? 신뢰성이라고 해. 타당성이 아니고. 즉, A라는 실험 장소에서 실험된 결과가 B라는 사람이 실험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은 신뢰성 차원, 뭐야, 타당성이라기보다는 신뢰성에 가까워야 돼.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발견물을 모아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실험자에서 양자가 검출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실험 결과가 도출 나왔는데 프랑스 실험실에서는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양자의 발견은 진짜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황우석 교수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야. 황우석 교수의 그 실험 방식 자체는 내가 알기로는 독창적인 방식이 아니었었어요. 남들은 못했는데 황우석 교수가 해낸 거거든. 내가 지금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실험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이거 출제 가능성 높은 소재야. 왜냐면 이번에 일본에서도 이거 난리 났잖아. 그러면 다른 연구자들이 그들의 발견을 이벨루에이트 평가하지 못하는 거야? 평가는 자신들이 실험해보고 나서 맞다 틀리다 나중에 얘기하는 거지. 응? 자, 맞다 틀리다는 나중에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 다음. 자, 종종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주눅든 친구들이 있어. 디유. 더블에서 나온 거지. 더플리케이트가 뭐야? 복제하다, 반복하다지. 프랑스 실험실에서 나온 실험 결과를 미국 실험에서 반복하지 못하면, 반복하지, 복제하지 못했을 때 똑같은 실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 실험 결과가 거짓이라는 것으로 폭로되어지기 때문에 거짓 주장을 피할 수 있다고 봤다는 거지. 이게 사실은 과학사적으로 얘기하면 토마스 쿤의 반증주의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였었어요. 토마스 쿤의 반증주의는 그 블랙스완, 모든 백조가 흰색이라는 명제는 증명할 수 없지만 모든 백조가 흰색이라는 명제를 검은 백조 하나를 찾으면 반증해서 그 명제, 그 과학적 명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수능 기출문제야. 순진한 표정 짓지 마. 자, 블랙스완, 영화만 떠오르니 나탈리 포트만은 물론 연기를 잘해요. 자, 봐봐. 그러면 더플리케이트는 맞지. 반면에 폴시파이는 뭐야? 반증할 수 없다는 거야. 반증할 수 있을 때지. not, can not에도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고 falsify에도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할 때 거짓인 게 폭로되는 거야? 정반대지. 인비전은 실험을 구상하고 상상하고 실험 결과를 머릿속에 딴 거 굴리는 거야? 아, 그 실험 이해가 안 가요. 그 실험 상상이 안 됐네요. 왜 양전자가 노출됐대요, 거기서. 낙동강 오리알 뚱딴지지. 자, 답 몇 번? 잠깐만, 15번 맞았어? 오! 15번 맞으면 진짜 영어 잘하는 건데? 지금 당장 미국 유학 가도 될 애들인데? 이거 원어민들한테 물어봐도 원어민들 이해 못해요. 오! 굿, 좋았어. 자, 다음 시간부터는 좀 속도가 빨라지니까 예습량도 10문제, 15문제로 슬슬 늘려. 다음 시간은 우리가 비교 대조 개념적인 설명 5개 하고 그다음 연습 문제가 5개가 또 있어요. 그 연습 문제 5개는 일부러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개념정의 인과관계 비교 대조가 짬뽕 짜장으로 섞여 있어. 그래야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EBS 교재를 보면서 논리적인 판단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할 수 있지. 437 구문독해가 진짜 뛰어난 강의라는 소리를 난 수없이 들었어. 근데 437 구문독해 강의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선생님 예습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복습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제일 어려웠어. 이제는 예습 복습이 가능해. 자,
너희들은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야. 오르비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트가 될 거야. 자, 고생했어. 화이팅!